과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화주는 상당히 많은데요. 다양한 문헌에 30가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주방문, 주찬, 보감록, 교합총서, 동사록, 음식디미방, 주방문, 살림경제, 온주법, 술 빚는 법, 조선무상 신신유리제법, 시의전서, 규곤요람 주식방, 부인필지, 교합총서, 앞에 교합총서하고 여기는 교합총서하고 연도가 다릅니다. 승부리한 주방문, 주방문초, 산가요록, 고사진서, 생요람, 교합총서, 교합총서 총 3군데, 3가지 교합총서가 있는데요. 각각의 과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과주 역주방문, 조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팔팔 끓는 물 세복자를 이렇게 해서 일체 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20일이 지나면 쓸 수 있다. 여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날물은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시, 배, 보자기, 채, 항아리 필요합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곱게 찌은 찹쌀한 말을 여러 번 씻어서 물에 담가둔다 해서 이렇게 독한 것을 원하면 열복자를 넣어서 씁니다. 청명날 샘물로 술로 빚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단계별로 나와 있고요. 독한 것을 원하면 열선을 넣어서 쓴다. 청명날 샘물로 술을 빚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찬에 나와 있는 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 세 복자를 팔팔 끓여서 식힌 다음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품 소주를 택한 것이 좋다. 빚을 때 물 붓는 그릇은 모두 군 물기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 여기 보시면 소주가 너무 독하면 거북해서 좋지 않고 싱거우면 달아서 좋지 않으므로 중품 소주를 택하는 것이 좋다. 빚을 때 물 붓는 그릇은 물기가 없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명주 자료 그릇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주찬에 나와 있는 가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찌고 해서 국물기가 없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찐다. 2. 차게 식으면 가루누룩 한 대와 가장 좋은 품질의 술 9선을 섞어 빚는다. 익으면 가장 좋은 술이 된다. 그릇에 물기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찬에 나와 있는 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곱게 찌은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깨끗이 해서 물에 담가둔다.
때 보면은 단 것이 좋으면 8에서 9대를 더 붓고 독한 것이 좋으면 2대에서 3대를 더 붓는다. 7일 후에 술을 거른다. 이건 역시 국물기가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해서 4단계 또 이렇게 2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명주 자료가 필요하고요. 복합록 저자 미상 1927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백리 한두 대로 가루내어 범벅을 계곡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역시 과주라 하며 하룻밤이 지나서도 먹고 한 달 정도 두면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두 단계, 덧술 되어 있고요. 별다른 별법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합총서 빙화가 미시 181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7일 만에 소주 25자씩 붓는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사록 유상필 18,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도주가 술 한 통과 과일 한 그릇을 보내왔는데 술맛은 과주와 같으며 한 통의 술이 거의 10병이나 10여병이나 되었고 과일은 영층을 삼중이라고 하는데 곧 삼층 찬합이다. 이것은 모두 떡과 사탕구치로 그 형상은 학, 거북, 용, 누에, 뱀 같은데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맛은 모두 달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식 TV방 안동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누룩 두 대에 끓여 식힌 물 한 병을 부어 하룻밤 지워준다. 술이 독하고 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덧술 네 단계, 두 단계에서 총 여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까지 4단계고요. 7일이 지나고는 꺼내어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자료가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잡사 한 마을 깨끗하게 씻어 보내 담근다. 7일이 지난 후 술주사에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5단계, 덧술 빚기 3단계에서 총 8단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주차로 시루, 누룩주머니,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두 번째 과주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빗기. 총 4단계, 또 2단계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술이 달면 소주를 9복자 넣었는데, 독하게 하려면 2, 3복자를 더 넣고, 달게 하려면 양을 줄여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 그릇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살림경지에 나와 있는 가와주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소주가 너무 독해도 좋지 않고 너무 약해도 좋지 않다. 반드시 중품을 써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여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맹물이 닿아서는 안 된다. 소주가 너무 독해도 좋지 않고 너무 약해도 좋지 않다. 반드시 중품을 써야 한다. 써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 모시보자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운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배주머니 그물이 필요합니다. 운주법 두 번째 과주 기록입니다. 과절미주라고도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맛이 달고 톡쏘니 더울 때 넣으면 많이 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술 빚는 법 저자미상 19세기고요. 광화주 방문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에서 4단계고요. 더온 김한동이를 차갑게 식혀 받아부어 4, 5일 후에 단맛과 독한 맛이 돌지 않거든 백소주를 받아 두었다가 덧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자기가 필요하고요. 술 빚는 법두 번째 과주 기록입니다. 또 다른 과주 방문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말 술에 소주 20 전자씩 붓는다 되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고요. 7일 만에 익는다 되어 있습니다. 말지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7페이지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PC, 노트북 등큰 화면에서 보시고 일시정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질은 1920, 1080, 고화질 HD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시더라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맵쌀 한대 가루를 내어 범벅하여 개화시킨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5일
20만 지나면 맛이 맵고 20복자를 뜨면 맛이 평평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또 방법 5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방법 1에 4단계, 방법 2에 9단계, 방법 3에 6단계, 방법 4에 5단계, 방법 5에 4단계 있고 4단계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을 2번 갈아내면 맛이 평평해지고 순해지며 8에서 9번 갈아내면 맛이 극히 독해진다. 구울 때 참나무나 보리즙이 좋으니 더디게나 급하게나 뜨지 말라.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건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시의 전서 저자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가주별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7일 후에 가운데를 열어보면 쓴맛이 없고 단맛이 많아 21일이 지난 후 먹는다. 5월에 빚어 9월에서 10월까지 두어도 변치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채우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전서 두 번째 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7일 만에 보면 밥이 뜨고 맑다. 이 밥을 실개미라고 하죠. 조리법 1번부터 5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규건요랑 주식방 저자 미상이고 1795년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5단계, 덧술 2단계에서 총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배 헝겊이 필요합니다. 부인 필지, 빙어가 기시, 19에서 20세기 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쌀한 마리면 소주 열 그릇은 술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합총서 빙어가 기시 18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 마리에 소주 25잔씩을 넣는다 되어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있고요. 7일 만에 떠보면 맛이 좋다. 한 마리에 소주 25복자씩을 넣는다 되어있습니다. 승부리안 주잡수방문 미상이고요. 1813년 이후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래 두면 더 나니 7일이 되면 술을 거른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7일이 되면 술을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문조 위상 1700년대 원문 고문 나와 있고요.
한문과 고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과주는 술에 소주를 넣어서 빚은 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술에 부어 7, 8일이 지나 쓴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네 단계고요. 7, 8일 후 쓴다 되어 있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과하백조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쌀 11만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많이 빚으려면 복사꽃이 피려고 할 무렵 반쯤 폈을 때또 활짝 폈을 때로 세 번을 나누어서 연달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주자, 항아리, 새 바가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잡살 한 마리를 재서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일 뒤에 술주자에 올려 거른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자루,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사신서에 되어 있는 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잡살 한 마리를 깨끗이 쓸어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근다. 그래서 달고 독하게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한다. 밥을 다 사갈 때를 기다려서 술주자에 올려 거른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1은 7단계의 추가적인 내용. 술이 걸쭉하고 달면 노조 아홉복자를 부른다. 맛을 독하게 하려면 다시 이 둘에서 세복자를 첨가해 부른다. 달게 하려면 노조 양을 줄여 부른다 되어 있고요. 방법 2에는 7단계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달고 독하게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주머니, 항아리, 천, 그릇,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잡살 한 마리를 해서 7일이 되어 술주자에 올려 거른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소주를 붓대에 8대를 넣으면 달고 10대를 넣으면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오리 가는 주머니, 술주자 등이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술 방문 원문에 되어 있고요. 빙어가 각 이시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봄과 여름 사이에 맵쌀 한두 대를 씻어 불려서 가루로 만든다. 2. 맵쌀 가루에 끓는 물을 호로 붓고 개어서 범벅을 만든다. 3. 범벅이 식으면 노릇가루 5돌을 넣고 고루 버무려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1. 밑술의 맛이 써지면 잡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불린 잡쌀은 고두바불을 쪄서
밥으로 펼쳐 차게 식힌다. 3. 이의 식힌 찹쌀밥에 미술을 넣고 고루 버무려 섞어 항아리 넣는다. 4. 3의 술맛이 써지면 소주를 붓는다. 5. 7일째 되는 날 소주 25자를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